그래서 민주가 시에 10일 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오, 열심히 했네요. 살펴보도록. 아이고, 잘못 눌렀다.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가리키면서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 배웠습니다. 이건 뭐예요? What's this? What's this? 그랬더니 It's a banana. It's a banana. 다음. What's this? What's this?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What's this? What's this? It's a kiwi. It's a kiwi. Okay,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What's this의 뜻은? 이것은 무엇이니? 어떨 때 써요? 물론 물을 때 쓰죠. 물을 어떻게 쓸까? 네, 어디에 있는 몇 개를 뭐할 때? 민주가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떨 때 민주는 이것은 뭐 이건 뭐예요라고 언제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번에도 이렇게 설명했어. 다시 설명할게. 오케이. 그래서 일단 what는 뭐의 줄임말이고 뭐의 줄임말이고 what는 뭐의 줄임말이고 몰라요? 뭔가 줄여서 what가 됐죠. 줄여서서. 'He's my father' 이거 배웠죠? 무슨 뜻이에요? 'He's my father' 그, 에? 할아버지야? father가? 그는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었죠? 'He's my father' 그는 my father다 그리고 그 남자는 우리 아빠야 'He's'는 뭐 해주린 말이었어요? 선생님 설명할 때뭐 듣고 있니? 이거 한 6번, 7번 10 넘게 얘기했는데 He is의 줄임말이라고요. He is my father. 줄여서 He's my father. 그럼 what는 뭐의 줄임말이겠어? What? 뭐? What? What is의 줄임말이죠. What is가 아니고요. What is.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의 뜻은? 얘는 무슨 뜻인데? 묻지 않는 문장에서 무슨 뜻인데? 이다, 있다. 묻는 문장이면 이니, 있니 라는 뜻이고 Is this? 묻는 느낌 This is 묻지 않는 느낌 그래서 this의 뜻은? 이것. 그래서 this는 what 이니 라고 묻는 말이 된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What's this? 그래서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오케이, 몇 개라고 그랬어. 가까이 있는 물체 하나를 가리키면서 가까이 있는 어떤 것을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무엇인지 물어볼 때 What's this? What is this? 라고 한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 It's a banana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 했죠. 또 이것이란다. 그것은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가 아니고 It is의 줄임말이라고요. It is a banana. 그러면 It은 무슨 뜻이고 그것 얘는 뭔데? 이다, 있다인데, 여기서는, 이다. B동사는, is 말고 또 뭐도 있어요? M. M, 그렇지. 또, 그렇지. M, is, are 보고 B동사라고 그러고, 같이 쓰는 녀석이 다를 뿐, 뜻은 모두 다, 이다란 뜻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으로 뭐 왔다란 뜻으로 어디 어디에 왔다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입니다. 어는 무슨 뜻? 하나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 우리 말을 쓰는 사람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의 물건을 가리킬 때 꼭 한 개라는 뜻의 말을 붙여주고요. 그게 어나 언입니다. 어나 언은 하나의 뭐 an apple 이러면 하나의 사과 이런 뜻이죠. 어 바나나 하면 하나의 바나나 됐습니까? 오케이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단어. 그래서 얘는 당연히 바나나 쓰는 방법은 그렇죠. 무슨 씨? 오케이. 씨 네 가지 얘기해 주세요. 바다 씨, 이름 씨, 어떤 씨, 어찌 씨. 하다 씨는 어떤 녀석들을 보고 하다 씨라 그랬어요. 그쵸, 뭐, 먹다, 달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름 씨 어떤 말 보고 이름 씨라 그랬어요. 누구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의 이름이나 물건의 이름이 이름 씨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 바람, 사랑, 슬픔, 구미, 대구, 민주 이런 것들이 이름씨다. 그 다음 어떤 씨는 뭐였죠? 뭐? 오케이 기부? 어떤 씨는 이름씨를 꾸며준다 했다. 어떤 사람들? 아까? 힘든 사람들. 어떤 민주? 그렇죠? 그런 말들이 어떤 씨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어떤 말들이 어찌 씨였죠? 어찌 씨는 하다 씨나 어떤 씨를 꾸며준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달리다 라는 하다 씨가 있다. 달리다 어찌 달린다 아까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빠른은 어떤 씨지만 어떤 기차? 빠른 기차. 빠르는 어떤 시지만 빠르게는 어찌시란 말이야.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바나나는 이 네 가지 시 중에 뭐예요? 이름 시죠. 됐습니까? 너는 먹었니? Did you eat? 무엇을? A banana. 뭐로써? For breakfast. Did you eat a banana? Did you eat a banana? For breakfast.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서 바나나를 eat 했냐? 먹었냐? 됐습니까? 네. 그 다음? This. 쓰는 방법은? T-S-I-S. 그렇죠. This. 가까이 있는 거 몇 개? 한 개.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뭐라 했어요?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These라 했고요. 얘는 이런 뜻이겠죠. 얘는 비동사 this는 비동사 these라고 쓰죠. 하나니까. 하지만 these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비동사 are, these are 이렇게 씁니다. These are, this is, these are. 오케이. 그래서 이 파이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Try. 무엇을? These. Try this pie. 이 파이 한번 try 해보세요. 됐습니까? 뭐야? 민주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지금 저는 피아노를 못 하는 날. 아 힘이 없습니까? 근데 놀 땐 재밌게 놀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 어떤? What? 쓰는 방법은? Or 초등학교 몇 학년 상위 올라가는 친구가 what을 모르면 어떡할까? 몇 번이나 봤어? 몇 번이나? What?
H가 소리 안 나고 what이 아니고 what, what, what. What? Okay,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Hobby. Hobby. Your hobby는 what이니? What이니?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키미는 키미고 쓰는 방법은? Okay, 무슨 시? 셀 수? 있죠. 있죠. 이게 없습니까? 아니요. Okay. 그래서 한 개면 한 개 있으면 뭐라 그러고 어 키위라고 여러 개 있으면 키위즈라 하겠죠. 그렇습니까? The kiwi is rich in vitamin C. 이러고 있네요. The kiwi is rich. Rich in vitamin C.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딸기는 strawberry. 쓰는 방법은 strawberry. 오케이, 그러면 strawberry 된다. strawberry. strawberry를 strawberry 만들고 싶으면 여기 뭘까? strawberry. 오, 민주 대단스. 오. strawberry. 우와우, 민주 너는 정말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자 지난번보다 잘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배는 bear가 아니고 pear. bear는 곰이야. 됐습니까? pear 어떻게 쓸 것 같아? A. A. Par 됐다. Par. 자, pair 할 때 A 소리는 A 소리 낼 수 있는 거 누가 있죠? E도 있고. A. A가 A 소리 낼 수 있나요? A는 A 소리 못 내는데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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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A가 내는 A하고 E가 내는 A하고 다르다고 주의를 많이 줬었죠. 됐습니까? 자, A 소리 낼 수 있는 건 E나 됐습니까? 그래서 pair야, pair. 됐습니까? 이렇게 생겼어, pair. Okay, my favorite fruit is the pear. It's white. And sweet. Hey, 얘 뭐였더라? Favorite. Favorite. Favorite이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My favorite fruit. Fruit은 뭘까? Fruit. 그렇죠. My favorite fruit은 the pear이다. Pear는 어떤 색이고? white한 색이고 맛은 어떻다? sweet하다. 달콤한이라는 어떤 시야? okay. pineapple 쓰는 방법은 pineapple. okay. 그러면 pineapple 됐다. pineapple. pineapple. 자, i가 i 소리 나게 하려면 여기에 그렇습니까? pineapple. pine 쓰고 apple 쓰면 돼. pineapple. 오케이, 그 다음에 어이구 잘했네. 오, 선생님 민주 와우, 전번보다 훨씬 많이 잘했어. 선물 주세요. 선물? 오, 선물 진짜 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선생님이 써놓을게. 이거는 한 번 잘했다고 주긴 너무 아깝고 두 번 앞으로 더 선생님한테 칭찬 받으면 줄게. 선생님이 써놓을 거야. 그러니까 도시락 문구 세트 받을 수 있어. 응? 오케이. 대박. 이걸 다 주는 거예요? 아니요, 앞으로 두 번 남았어. 이거를 잘하면 준다고 해놓은 거예요? 어. 두 번 더 잘해준다고요? 예. 한 번 더. 합쳐서 두 번 아니었어요? 총 합쳐서 세 번. 됐죠? 오케이, 타이틀. 베리 굿.